안녕하십니까. 예,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3강의 첫 이야기는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이어서 어병항쟁에 대한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민초라고 했지만 백성민자 풀초자예요. 논어에 나오던가요? 백성은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님 말씀에는 백성은 풀과 같기 때문에 위정자나 관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다닐 수 있다. 즉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뭐냐? 백성은 풀과 같은 존재이니까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 따라온다 했을 때 이 공자의 입장에서는 덕치, 덕화, 교화라는 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자의 말에는 한계가 있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백성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본받는다는 개념이니까 백성들이 주인이 아닌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은 공자 시대는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이 통용될 수 있지만 다르겠죠. 그래서 4.19 이후에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공자의 민초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것 같지만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바람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오히려 바람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 바람을 만드는 존재가 뭐냐. 4.19 혁명 같은 것이다. 바로 민중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강에서 민초라고 할 때는 공자가 말씀했듯이 그냥 수동적이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거나 흔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리 밟아도 끝내 일어나고 마는 잡초 같은 그러한 잡초가 만드는 역사의 그 출발로서 그 동학농민전쟁들 그리고 어병항쟁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병항쟁도 처음에는 유림들이 주도했지만 1907년 단계가 되게 되면 또 그 위에 단계가 되게 되면 평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어병의 주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총을 들고 나서게 됐죠. 그런 점에서 이 동학과 어병은 바로 민중 또는 민초로 불리는 맨 아래 평범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 세대들이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국군 수호의 이야기입니다. 예, 우선 좀 이렇게 소개드릴 자료가 시경록이라고 해요.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것이다 하는데 예,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갑오 농민전쟁 또는 동학 농민전쟁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 잘 알다시피 예, 동학은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만든 예, 이른바 민족 종교입니다. 예,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는 것을 보고 최재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하의 중심인 중국이 서양 오랑캐에 무너지다니. 그런데 최재우는 달하죠. 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위태로운 형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안목이 국제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는 양반 쌍놈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의 가렴주고 수탈이죠. 부정부패. 그 다음에 양반들의 행포와 끊임없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들. 또 질병이 그 당시 돌았어요. 아주 그 콜레라 이런 게 많이 돌았어요. 이런 비참한 민중의 생활들. 서양의 위협과 안으로의 곪고 썩은 정치와 비참한 농민들의 생활 이것을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길은 없을까 이런 소재 그들은 수행과 수행을 거듭하면서 만들어냈던 것이 창시한 것이 바로 동학이죠. 동학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서양의 그 종교 세력 또 서양 제국의 학문들과 기술들을 서학이라 불렀죠. 천주교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지킨다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 이 동학은 단순히 종교에 끝난 게 아니죠. 동학에 입교한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평등사상을 하게 되니까 성략지 질서에 어긋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최재호는 채용되고 말았습니다. 최재호도 채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재우는 채용되지만 그 이대 교주라고 할수 있는 최시행에 의해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로 확대가 되었어요. 이게 확대되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삼남일대, 전라도까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부녀자나 농민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농민도 이제 1894년도에 바로 전라도 고부 아시죠? 예, 고부에서 전봉준이라는 동학의 접주가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기를 일으킵니다. 뭐 동학에 가서 얘기하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복잡한 얘기를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공기를 일으키면서 나아가서는 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봉기, 남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북쪽인데 이쪽과 호응하면서 일으키는 일대 새로운 변혁 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식용록이라고 하는 기록을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어요. 예, 소장하고 있는데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청도 보은 장안촌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은 최씨고 이름은 재형인데 재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데 자칭 동학이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민가에 여러 가지 뭐냐면 이 포교를 해서 많은 민가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 총이나 창을 가지고서 모아서 무리를 짓고 이른바 불어나 음모를 도모했는데 그렇게 해서 각 지역의 각 군에 무리를 모으도록 했다는 겁니다. 무리를 모으도록 했는데 그때 이 시기에 제천에 살고 있는 성두황이라는 사람이 청풍이라는 데 가서 무리를 모았다. 그 다음에 전라도 전주에 거하고 있는, 한번 볼까요? 전라도 전주에 거하고 있는 전녹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녹두가 누굽니까? 아시겠죠? 녹두 장군 전봉준을 말합니다. 전녹두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부와 정읍에서 이렇게 또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쉽게 하고 거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김계남이라는 사람, 김계남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특이하네요. 김. 열개자입니다. 남쪽 땅을 개벽시키겠다. 아시죠? 완전 이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개벽하겠다고. 스스로 보죠. 혁명가 선언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김혁명가 이런 뜻이죠. 김혁명 이런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자면. 김계라는 사람이 또 무리를 모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래서 전녹두 그다음에 김계남인데 한 사람 또나 있네요. 여기 보면 글자가 하면 손 손화중이라는 사람 나오죠. 바로 뭡니까? 동학 농민 전쟁의 3대 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세 사람이 무리를 모아서 일으켰다. 근데 그 원류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최재형은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최재형은 동학의 이대 교주, 즉 최재우가 창씨 교주라면 그 법을 이었던 이대 교주가 최재형입니다. 아, 최시형이라고 하죠. 우리는 최시형입니다. 이 이대 교주예요. 3대 교주는 누구죠? 손병희죠. 손병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용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면 바로 1890년대 전환 시기에 어느 유생의 메모록이라 할까요? 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최재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교주 최시영 때 동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분원한 모임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그 다음에
무기를 모으더니 곳곳에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무리를 모아서 별난을 도모했는데 그 지도자들은 전 녹두라는 사람도 있었고 전봉준이도 있었고 손화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력 김계라는 사람도 있었다 하면서 쭉 하면서 동학의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자료가 귀중한 것은 그 19세기 말에 을미사변이 수많은 정치적 격변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동학을 얘기할 때 주로 전라도 지역만을 얘기하거나 혹은 또는 충청도 지역 같이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가 안돼 있고 잘 몰라요. 근데 바로 경상도 지역에 대한 동학 농민군의 이야기가 비교적 꽤 나와 있다. 이런 데서 가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쓴 사람은 경상도 유학자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런 자료들이 예. 시경록이라는 자료 이것은 현재 그 자료 가치가 높아서 영인본으로 해서 학계 연구 자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대정. 예, 역시 이것도 뭐냐. 아까 북접의 법헌에서 최시영이라는 분이 임명한 건데, 이 최시영이라는 분은 사실 조직의 명수예요. 우리가 최재우라는 분을 아는데 의외로 최재우하고 손병희라는 분은 유명한데, 그 중간에 이대교조 최시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일반인들에게. 근데 바로 최재우의 수제자죠. 수제자입니다. 경주 출신이고. 근데 최재우가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감령에 갇혔을 때 이분이 목숨을 걸고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최재우가 날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힌트를 줘요. 그러면서 글자를 적어줍니다. 고비, 원주, 네. 노풀고자, 날비자, 머루원자, 달아갈주자. 뭐죠? 높이 날고 멀리 달려라. 뭐죠? 한시바삐 멀리 멀리 도망쳐라. 이제 너까지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나의 도를 이어라. 해서 최시영은 그렇게 해서 스승을, 옥에 있는 스승을 뒤로 하고 본인을 탈출했습니다. 최재우는 처형당하고 최시영은 그때부터 경상북도를 포교를 하고 정말 숨어서 숨어서 포교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로 올라갑니다. 강원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충청도까지 올라가면서 바로 동학의 교세를 확장하고 그것을 조직화해낸 장본입니다. 그리고 대중화를 해냈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이필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필재. 이화 선생님은 이 이필재라는 분을 조선 시대에 등장한 직업적 봉기꾼, 요즘 말하면 직업적 혁명가라 불렀어요. 이 이필재라는 사람하고 이 최시영하고 손을 잡아서 뭐냐면 영월, 강원도 영월부 관청이죠. 관청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최시영도 이제 쫓기는 시세도 되었죠. 네. 그렇게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최시영은 선생의 최재우의 교주의 언행들과 말씀을 가지고 용담유사나 동경대장 같은 것도 편찬하고 조직도 만들고 교세도 확장하고 대중화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뭐냐? 1890년대 들어와서 뭐냐? 어느 정도 교세가 안정화됐는데 어떻게 돼요? 동학은 여전히 사면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서양의 기독교, 천주교나 개신교는 전부 다 버젓하게 서울 시내에서 포교하고 교회당, 예배당도 있는데 동학만 허락해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우리 교조, 최재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호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교조 신호운동을 계속하면서 나가는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교조 신호운동과 함께 그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밑에서는 전라도 고부에서는 젊은 동학의 접주 전봉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학의 교조 신흥운동, 종교적 자유 허용 운동을 낡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비내군으로 발전시키면서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남집이 먼저 일어나니까 북집의 최시영 같은 교주는 당황했죠. 종교적 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합법 운동으로 무장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히 위기였죠. 근데 최시영이 나중에 함께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남집과 북집이 합하면서 거대한 민중 운동이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최시영은 갑오 농민 전쟁 또는 동학 농민 전쟁의 결과 체포가 되어서 처형이 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한 어떤 풍운화였던 인물. 그래서 예. 법헌 예. 최시영도 기억할 만한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역시 같은 예. 교수로 임명한 그 첩지네요. 예. 또는 도규찰, 규찰 가운데서도 으뜸도찰이니까 예, 그 위에 상급 규찰이죠. 했는데 바로 이 손화중이 그 수결입니다. 수결.
예, 바로 요즘은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에요. 수결을 했는데 굉장히 드문 자료입니다. 예, 손화중의 수결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자, 이 손화중 하면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야사가 있어요. 바로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예, 전라도 고창에 선운사 아시죠? 예, 그 서정제 시에 보면 선운사에 갔더니 동백꽃이 피었더라 하는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운사에 가면 도소람이 있어요. 선운사에는 도소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창 선운사 도소람에 가면 그 암벽에 석불이 하나 있는데 그 석불이 미륵불이라 그래요. 미륵 부처님이죠. 예. 일종의 불교에 있어서 메시아에 해당하는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이 미륵불에 배꼽이 이제 미륵 부처님이 있으면 이게 복장 유물 할때 우리 배꼽 있죠. 예. 이 배꼽 부분에 왜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비결. 우리가 말하는 정갈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천하의 운수를 알려주는 이 비결이 이 선운사 도수람 미륵불 배꼽 안에 있는데, 만일에 미륵불 배꼽 안에는 이 비결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천하가 뒤바뀌리라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리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열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바람에 끝내 열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이 미륵불의 배꼽함이 열려버리고 그 비결이 사라진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드디어 비결이 천하에 등장한 거죠. 바로 이 비결을 누가 가져왔는데, 바로 선운사 도소람 미륵불에 있는 그 비결을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손화중이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뭐냐, 한마디 하면 조선왕조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러한 분위기로 조성이 된 거겠죠. 예, 바로 그랬던 바로 선운사 도소람 미륵불 배꼽 비결, 예, 배꼽 비결의 주인공이 바로 손화중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진짜 있었느냐? 그건 저희들도 모르죠. 알수 없죠. 알수 없지만 미텔이라는 이 선교사의 기록에 보면 거기에는 비결이 아니고 금덩어리였다고 얘기를 해요.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북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비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였다는 주장도 있어요. 뭐 야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게 사실이냐를 떠나서 바로 배꼽 비결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천지가 개벽하는 새로운 세상에 돌아야 한다. 그런 새로운 세상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손화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천하를 변화시킬 개벽의 주인공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민중들 사이에 퍼지면서 동학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개벽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손화중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거니까요. 예. 자, 갑오농민전쟁은 1894년에 했지만 그해 9월 달에 이제 일본군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맞짱을 뜨게 되는 거예요.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군, 그다음에 관군, 심지어는 지역의 유생들이 만든 그 자위군 이런 것에서 삼자 협격을 당하면서 패배합니다. 예, 근데 이거 요 자료는 일한병합 기념 앨범이라는 게 나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일본이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1911년이라든지 1912년 사이에 이른바 병합 기념 화보집이나 앨범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란 병합 기념 화보집인 앨범인데 거기에 특별하게 동학을 다루고 있어요. 예, 보니까 예, 동학당 예. 동학당 원조 최복술을 했는데 최복술은 어릴 때 이름이고 최재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옥중의 최시형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예.
이 괴수 동학 괴수 최시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체포된 이후죠. 예, 그다음에 예, 여기 최시영의 그 사진이고, 그다음에 동학당 수령의 효수, 목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동학당 수령의 효수인데 참좀 끔찍한 사진입니다만, 한때는 이 사진이 전봉준의 사진으로 사진이다라고 오인되긴 했지만, 전봉준은 이 효수형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르겠죠. 예, 그 다음에 좀 특이해. 양북이 이분 인물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건 좀 다르죠. 벌써 감 잡으셔야죠.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양북 입을 쓸 리가 없잖아요. 아, 옆에 한자가 나오네요. 일진회 회장 시청교장 이용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일진회 들어보셨죠? 예, 이른바 한일합방 청원운동. 우리를 일본과 합방시켜주십시오 하는 매국운동 했던 최대 악질 매국단체 일진회입니다. 시청교는 뭐냐면 동학의 한 갈래입니다. 즉 아까 최재우, 최시영 다음당의 손병희가 있을 때 동학을 근대적 종교로 탈바꿈할 때, 이때 그냥 이용구를, 그러니까 사실 믿었던 신복이었어요. 근데 이 이용구가 시청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동학 내에서 친일적 종교 분파로 빠져나간 그룹들이에요. 지금 동학에서 일부 세력을 모아서 빠져나간 친일 단체가 시천교입니다. 예. 바로 이용구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친일파에 해당합니다. 러일전쟁 당시에 바로 일본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적극 협력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대표적인 친일파죠. 그래서 같은 반열에 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이 병학집 일본의 핵심이 뭐예요? 손병희가 없잖아요, 손병희가. 이해가십니까? 즉, 이 앨범, 이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앨범이에요. 일본 사람이 만든 앨범인데, 어떻게 됩니까?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이죠. 그 3대 교주 손병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병희를 안 놓고 뭘 넣었어요? 이용구를 놨죠. 친일파. 그러니까 아주 얘도 교묘한 꼼수가 있는 거예요. 손병희는 점차 일본과 멀어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일본은 침략자네 해서 항일로 가, 그러니까 손병희를 제끼고, 손병희라고 볼땐 배신자인, 동학의 배신자죠. 바로 이용구를 자연스럽게 넣어가지고 마치 여기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용구가 있는데, 아, 일본 옷 입은 이 사람 누굴까요? 확대해 볼까요? 예, 이미 밑에 글씨가 나와 있네요.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 일본에 망명했을 때 사진을 넣었어요. 예. 자, 이건 뭡니까? 일본에서는 김옥균을 동아 선각자라 그래요. 조선에서 태어난 동아시아 선각자, 즉 일본과 중국 다 같이 손잡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국가나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김옥균이 아깝게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또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묘하게 김옥균을 이렇게 같은 위치에다 놨어요. 이미지를.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동학의 계통이 손병희로 가지 않고 항일로 가지 않고 친일로 가버리죠, 이용구로. 그 이용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시대의 김옥균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사진에도 그러한 숨은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